프리버드.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가 깁슨 골드탑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처음 느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느낌 그대로. 저희가 첫 시간에 깁슨 60년 트리뷰트 맞죠? 기타를 소개시켜드렸는데 언 벌써 몇 회가 지났나요? 전 수십 회 지났죠. 수십 회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똑같은 모델, 뭐가 다른 점은 있겠죠? 50년대 트리뷰트 험버커 깁슨 모델을 들고 오늘 찾아왔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기어입니다. 네. 방금 얘기해드렸듯이 저희가 60년대 트리뷰트 네. 모델을 첫 시간에 네 골드탑 네 가지고 나왔었는데 HD의 설레임 HD의 설레임 말도 안 되는 하드코어 랩쌤 하면서 막 했는데 네. 오늘 그 모델이랑 네 거의 흡사한 네. 50년 트리뷰트 험버커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맞아요. 네. 나왔네요. 근데 보면서 이제 소리도 들어보겠지만 네. 그때 60년대 그 모델이랑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고 골드탑이네요. 네, 골드탑. 네. 골드 색깔이 골드스럽네요. 황금. 네, 골드에 근데 오리지널 골드라기보다는 좀 샴페인 골드 같은 여튼 골드. 네. 살짝 똥색이랑도 좀 비슷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식한 소리였나? 아니 네. 뭐 원래 무식한데 뭐. 네. 근데 아주 건강한 변의 색깔. 많이 고기 좀 먹은 놈. 네. 그런 색깔이고요. 네. 올 마호가니로 돼 있고요. 내장 지방증 껴 있는 네. 네. 그런 색깔. 살짝 설명 한번 드릴까요? 네. 네. 그렇죠.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네. 그 스튜디오 60 모델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랑 스펙이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의 다 똑같고요. 네. 저 지난번 뭐 딱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픽업이 두 개가 소파. 차이가 있어요. 소파. 그때 네. 예. 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험버커 달린 픽업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직 안 들어왔을 뿐이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그게 몇 개월 전인데 이제 들어왔니? 네. 그때 우리 긴팔 입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덥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네 지금 졸라 덥습니다. 뒤질 것 같아요. 네, 에어컨도 고장나 아직도 상태로, 그 네. 에어컨 얘기한지요 지금 4주 됐거든요. 네. 기사가 아직도 오고 있는 중이래. 아,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네 그래서 마호가니 바디에 네 마호가니 바디 맞고요. 네 메이플 탑이 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네, 깁슨의 전형적인 그 바디의 제작 방식 그대로고요. 네. 요즘에 나오는 스탠다드처럼 안에가 챔버 바디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약간 바디 무게가 예, 가볍고요. 그다음에 네. 공명에도 유리하고요. 네. 깁슨 모델 하면은 이제 무게 때문에 그렇죠. 약간 망설이시는 분도 있을 건데 요거는 네. 아주 가볍습니다. 무게가. 네. 그리고 네. 이 넥은 마호가니죠. 다 아시다시피 네. 마호가니 넥입니다. 이렇게 네. 딱 보시면 마호가니의 그 특이하게 이렇게 착착착착 나와 있는 걸 느끼실 수 있을 네. 거예요.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겉모습으로 보면요. 네. 지난번 거보다 훨 낫네. 그러네요. 왜냐면 또 이제 픽업도 사실 이 소파 픽업이 네. 매력은 있지만 쓰기 쉬운 픽업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근데 이거 이제 490, 490, 498T 그래가지고 490R, 네. 498T 그래서 리듬에는 490이 들어가 있고 픽업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브릿지에는 498이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네. 알리코 픽업이고요. 그때 또 그 생각이 나네. 그리고 보니까 핑거보드 보니까 군, 이게 군. 베이크드 네. 메이플 그거 맞죠? 베이크드 메이플로 해서 이게 뭐야? 왜 메이플을 굽고 지랄이야? 뭐 이런 말 하는 거 있는데 네, 네 그 놈이 또 왔습니다. 베이크드 네, 메이플 베이크드 메이플이고요. 네. 지금 뭐 깁슨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전 나 지금 악기 공장에서 네? 사실은 이 목재 수급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렇죠. 지금 난리가 네. 났죠. 인도네시아에서는 지금 우리는 못 주겠다. 그러네요. 니들 여기서 만들어 갖고 나가라. 그런 네.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깁슨이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됩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뭐 못할 네. 것도 없는 게 더 웃긴 것 메이드 인 차이나 재팬이 나왔대요. 예? 아니 아. 메이드 인 차이나 재팬은 뭡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팬더겠죠. 팬더.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미팬, 일팬 그러잖아요. 차팬이 나왔습니다. 차팬. 전 중국에서 일본을 만드는 줄 알고 중국에서 일본을 만들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한참 생각했네요. 아, 너 네. 이렇게 사람 말 꼬투리를 잘 잡. 재밌잖아요. 재밌지. 네, 네. 하여튼 어쨌거나 그러, 나무가 뭐 그런 없어서. 판에 네. 어 그런 판에 지금 뭐 조금 있으면 그래야 될 판인데. 네. 하여튼 근데 이 베이크드 메이플은요. 어
어떤 메이플의 속성, 가벼운 속성도 띄지만 구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이제 색깔부터 해가지고 느낌이 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바디 색깔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예. 뒤에 보면 마오가니 넥가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조화를 이게 이루는 것 같아요. 이게 바디가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일반 레스폴보다. 저는 좀 작게 보이는데요. 작아 보인다고들 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네. 라인이 선명치 않아서 보통 일반 그 스탠다드 모델들은 여기 바인딩이 하얗게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이 딱 여기 검은 데 있어도 보인다고 해요, 이렇게. 네. 근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뭐 작아 보이신다는 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 뒤에서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죠? 아치탑이 딱 티나네. 그러네요. 네, 뒤에서 이렇게 딱 굴곡이 딱 멋있게 들어와 있습니다. 굴곡이 이뻐. 네, 이뻐. 이뻐. 참 이쁩니다, 네. 네. 아, 실제적으로 작다는 얘기입니까? 크다는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예, 전형적인 빈티지 헤드 네. 튤립 헤드머신이 있고요. Made in USA 2012년도에 딱 만들어진 게 각인이 박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뭐죠? 볼륨과 예, 이거 네. 이 버튼이죠? 네. 뚜껑. 네. 이게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깁슨에. 네. 요거 근데 요거 되게들 좋아하시더라고. 요게 원래 옛날에 커스텀류에 달려 있던 그런 것들인데 라디오에 보면은 네. 그 이거 있잖아요. 볼륨 돌리는 거. 네. 그거를 또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 지금 이게 50년도에 모델을 이렇게 형상한 건데 처음에 그 레스폴 아저씨가 이걸 만들 때 노브가 없어서 그걸 뺏었겠나 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게 이제 네. 상징적으로 해서 네. 이 핏가드하고 이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네, 이게 조화들이. 가격이요, 지금 뭐 가격을 말씀드리는 게 좀 그렇죠. 이거 홈쇼핑도 아니고 네. 115만 원입니다. 왜 이렇게 싸죠? 아니 지난번 스튜디오 50도 그랬어요. 뭘 괜히 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스튜디오. 이렇게 왜 이렇게 싸죠 하면은 더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싼 거예요. 네, 싼 가격. 네, 싸고요.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네, 요즘에 이게. 에피폰 같은 거요. 네. 그 트리비 그 T60이죠. 그것도 60 트리뷰트 에피폰 정도? 있는데 네. 거의 이제 100만 그게 1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할인 판매해가지고 지금 뭐 80 얼마인데. 네. 뭐 그거나 이거나 그러겠네요. 가격 차이가 있는데 네. 소리를 제가 들어봤는데 차이가 많더군요. 네, 앞에 볼륨 이제 소리를 볼륨 잠시 소개 조금 하다 말았는데 투 볼륨 투톤에 전형적으로 3 스위치로 3개의 스위치 있습니다. 이게 저게요. 네. 트래블 이거 브릿지 피거. 중간은요. 픽업이 이제 네. 섞여서 나오는 소리겠죠. 아, 네. 이거 좋아요. 미들이 좋네요. 네. 미들이 확 살아있는 느낌이 나오네요. 아, 이 픽업이 워낙에 뭐 유명한 픽업이니까 네. 이것도 조금 더 저음이 네. 살아서 나오는 느낌이고 까랑까랑한 그렇죠. 그런 톤이네요. 네. 크런치 톤 같은 거. 아, 좋다. 리듬하고 트래블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게 뭐 이따가 조금 이따가 네. 우리 골뱅이 씨를 불러서 네. 테스트 해보겠지만 전형적인 레스폴의 어떤 딱 그 소리를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클린 톤에 보면은 네. 깔끔하면서도 무게감도 느껴지고 이거는요 네. 대박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 강남 매장에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아시죠. 네. 네. 강남 매장에 얘기 들어와 있거든요. 원래 강남 매장에서 판매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남 매장까지 올 물건도 없고 네. 근데 드디어 왔는데요. 잘 팔립니까? 쭉쭉 나와요. 쭉쭉. 아, 그렇습니까? 네. 와가지고 다른 것도 안 물어요. 50 어디 있어요? 50 트리뷰트 어디 있어요? 팔아요? 딱 그거. 하긴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해서 깁슨의 이제 뭐 오리지널 같은 이런 제품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많이 찾으실 것 같아요. 강남 매장은 또 제가 좀 오면요. 네. 조금 더 깎아드리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한 115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5만 원 정도? 네, 살 수 있나? 그렇게는 어떻게 살? 네, 아, 15만 원에 살 수 있냐고? 네. 하나 사줄게.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강남 가시면은 직접 쳐보실 수도 있고. 그럼요. 가격도 조금 다운될 수 있으니까. 깁슨 오구. 네, 네. 쳐보실 수 있다니까요. 투데이스 기어 보고 왔다고 하면 네. 또 제품장님이 좀 싸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가서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일단 소리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예, 뱅이뱅이 골뱅이. 네, 날아오봐.
네, 우리 골뱅이가 몸은 말라가지고 50년대 사람 같은데 네, 뭔가 결핵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 같은데 소리는 역시 아, 예, 깁슨 소리가 나요. 기타를 치는 순간 사람이 달라보여요. 네, 아주 좋네요. 예, 네. 야, 여러분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이 가격대에 이 정도의 기타 없습니다. 네, 모양도 너무너무 이쁘고 예, 네. 제가 모양은요, 요게 지금 골드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거 있어요. 타바코 썬버스트. 타바코 썬버스트. 네. 타바코. 하여튼 좀 얇은 썬버스트하고 그다음에 네. 검정색이 돼 있는 갈색의 썬버스트. 그렇게 있습니다. 아, 매장에 그게 네. 있습니까? 제품이? 아니, 세 종류 색이고 검정색은 네. 그냥 이래요. 아. 이건 살짝 검정색이 하여튼 검어게 무광이에요. 근데 골드 느낌이 확실히 저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비싸 보이면서도 깔끔한 예, 맞습니다. 그런 여기다가 모양이 있네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인딩만 그리면은 누가 뭐라고 안 그래. 그러겠네요. 그리고 픽업도 소파 픽업대 60년대 소파 픽업보다는 네. 훨씬 좀 뭐랄까 전형적인 레스폴 사운드를 딱 네. 들려주죠. 네. 자, 오늘 저희가 또 오랜만에 처음 또 이게 웃긴 게 우리가 첫날 같이 하면서 네. 요 종류의 모델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네. 나서 지금 몇 개월 후에 이렇게 찜통 같은 더위 속에서 네. 또 요 녀석을 하니까 네. 뭔가 새롭고 신기 일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또 들고 있습니다. 요 모델을 계기로 저희는 좀 더 열심히 이제 투데이스 기어에 자세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 50년대 깁슨 트리뷰터 험버크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